앞에서 지금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파인더 웨이 이 수비 라인이 더 굳건하게 느껴집니다. 네. 김지훈 쪽으로 일단 두 명의 선수들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데요. 아 김지훈 선수 이거는 진짜 김지훈이 너무 잘해준 게 보시면은 총알이 세진 않았거든요. 초탄을 아예 임수정의 머리를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백업을 해야 될 타이밍이 맞는데 백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라운드는 사실상 뒤집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역 바로 이 영역인데요. 이 연서의 크리스는 오늘도 굉장히 단단하게 대기 중입니다. 지난 4강 때도 크리스 4강 때도 크리스로 와오 라인 야 4킬 크리스 박병권이 바로 돌려 놓았습니다. 임준영이 파고듭니다. 임준영인데 쑥 들어가기 어려운 게 지금 양쪽을 다 봐야 돼서 여기 위치가 비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그래서 임준영 선수가 빨리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치는 체크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임준이 빠져나왔습니다. 봐야 돼요, 왼쪽. 봐야 돼요. 김준 선수가 좀 숨어 있어서 김준 쪽. 와, 아. 센스 좋았어요, 임준영. 와, 임준영 이거는 와 준비를 많이 못했다고 했는데 BT 연구소를. 야 이거는 정말 학습 능력이거든요. 네. 준비가 안 됐으면 보기 힘들어요 저 박스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1대1. 근데 크리스의 이현상이 원하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원상이 쫓아갑니다. 이원상이 불러드려도 됩니다 이거는. 설치하고 불러도 되거든요. 그 특히 이제 B 설치를 하고 펌프구 쪽에서 기다리는 플레이, 그러니까 반대쪽 플레이를 해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크게 돌았어요. 네. 이현상은 지금 굉장히 크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펌프구를 활용을 위치 받기 때문에 펌프구 굳이 먹을 필요 없고요. 아하! 와! 이걸로 치면! 봤죠? 아, 이현상에 영약에 이동합니다만! 네. 이동합니다만! 와! 야, 이원상 든든하네요. 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컨디션 문제를 논하기 좀 어렵죠. 현재는 네. 아 이원상이 아 헷갈리 안 되네요. 네. 네. 요즘 또 대회를 할 때 선수들이 워낙 이원상 이제 컨디션 얘기할까요? 네. 지쳤나 봐요. 네. 당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권찬은 이제부터 당이 올라옵니다. 네. 강건의 신발끈을 아름답게 묶어준 것으로 보이네요. 위치에 따르면. 박병권 선수가 아예 지금 올라가 있는 그림인데 이거 들어가다가 잡힐 수가 있으면 시간도 없고요. 예. 힘들어요 이거 정면 승부하기 시간이고 임준영 들어옵니다. 네, 라플이 이렇게 끌어줘야 됩니다.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스나가 와 임준영 이걸 임준영이 굉장히 깊게 잘 들어왔어요. 야 임준영! 임준영입니다. 임준영! 임준영이 뒤에서 야, 아